안녕하세요.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그 토종벌 구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토종벌을 멀뚱히 잘 하고 있는가? 근데 지금 오늘 날씨가 모처럼 따뜻하니까 뿔이 이렇게 잘 나와서 다니네요. 먼저도 그 월동 보호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게 여기 지금 요 위에 벌통과 밑에 자대 사이에 요 얇은 합판이 하나 있죠. 요 합판 가운데 구멍을 요 정도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크게 뚫어서 끼우고 이 벌통을 올렸습니다.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통을 열어도 저 안에 보이시죠? 예, 이게 열어놔도 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예. 그리고 이제 여기 사료포대. 사료포대는 꼭 겨울용 사료포대를 쓰시는 거 아시죠? 소 사료포대를 하나 끼우고 요런 쪽에 그 작은 미세한 구멍에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해놨는데, 뭐이 정도면 아마 완벽한 월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월동이 아주 성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해놨는데, 이제 계량벌통, 다음은 계량벌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여기도 지금 벌들이 잘 드나들고 있는데, 이 계량벌통은 안에 물론 내부 보호는 기본적으로 했고, 그 다음에 요거 하나, 종이 박스를 하나 맞춰서 끼웠는데, 이 계량벌통에 원래 벌이 드는 장소는 아마 여기쯤입니다. 여기쯤. 예? 그 계량벌통의 구멍은 여기에 있고, 여기에 있는데, 이제 이거 박스 벌통은 이만, 구멍을 이만큼 옆에다 옮긴 건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해서 벌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요 지금 벌통과 이 박스 사이가 막 공간이 한 이만큼 한 5cm 정도 떴을 겁니다. 이 안에 공간에 의해서 찬바람이 일로 들어가는데 한번 돌아서 다시 벌통에까지 연결되니까,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하니까 벌통 안에도 찬바람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, 또, 이, 날씨 추운 날, 벌이 바깥에 나와서 죽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. 바로 벌통에서 문이 바로 있다면, 좀 따뜻하면 벌이 바로 나와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는 경우가 있는데, 여기는, 벌통의 출입문은 여기인데,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만큼 오는 사이에 온도 변화를 애들이 이제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은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껴요. 바깥으로 잘안 나옵니다. 오늘은 뭐 워낙 따뜻하니까 이제 나오는데, 이런 날은 뭐 나와서 활동해도 얼어 죽는 일이 없는데, 그래서 요런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혹시라도
바로 출입문 앞에 이걸 해 놓으셨다면, 구멍을 해 놓으셨다면 좀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벌통 출입문은 여기인데 이만큼 옮겨오고 여기 앞뒤의 공간이 한 이만큼 떠 있음으로 해서 요 벌통에서 나온 벌이 이 안에서 바깥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다니면서 온도를 아마 그 감지를 해서 아 나오면 안 되겠다는 걸 그 알게 되면 나와서 얼어 죽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겨울벌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귀한데 이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저쪽에 또 너티나무 밑에 저쪽으로 뭐 이리저리 해서 쭉 해놨습니다. 이렇게 쭉 해놨는데 뭐 지금은 뭐 다른 거는 벌통 그냥 이래 한 번씩 와서 구경 정도만 하면 되고 되지 특별히 관리할 건 없어요. 혹시나 그 뭐 기울어지지는 않았나 뭐 이런 정도만 확인해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다들 벌통마다 이래 보니까 벌들이 잘 드러드는 게 아주 월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요거 지금 그 자대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구멍은 이쪽으로 다 막고 벌 한 몇 마리 겨우 드나들 정도로 이렇게 맨 가에까만 열어놨습니다. 이것도 찬바람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니까 더 좋겠죠. 올해 또 겨울 잘 나가지고 봄에 많이 분봉을 해서 또 분봉을 또 그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좋은 벌들을 많이 공급해 드리고 야, 진짜 오늘은 뭐 날이 거의 봄날 같네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진산동원의 토종벌 겨울나기 장면을 한번 같이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. 네, 우리님들도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